논란이 많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매입 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임대사업자들의 위헌 소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났는데요. 폐지냐 유지냐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서 건설임대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단기 민간임대는 폐지하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사실상 폐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선안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등록 말소가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6개월 초과해서 양도한다면 정상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양도세를 중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진말소 요건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고 세입자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자진말소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언제부터 폐지가 되는 거냐, 무슨 소리냐, 뭐 6개월 내에 빨리 팔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고 임대사업자분들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집단행동하겠다라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보니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개선 방안에서 언급했던 매입 임대의 경우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여긴 이제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이 같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개했던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검토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는데 매입 임대 모든 주택 유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좀 세분화시켜서 일부 임대사업자는 남겨놓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바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말하겠죠. 소득이 부족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폐지시키지 않고 남겨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매입 임대 전체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수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일부분은 정말 생계형 임대사업자로 봐서 폐지시키지 않고 남겨놓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지냐 유지냐 정말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역시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한 발 물러나게 된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겠죠. 위헌 소지의 문제. 물론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날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했지만 임대사업자분들은 납득하기 힘들죠. 당연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 제출과 같은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1일 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의 비난 여론이 무섭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건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된다는 건 임대차 시장에 매물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 임대주택이 당연히 감소가 될 거니까 전세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고, 거기다가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겠죠.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돼버리면 보유세 부담, 특히 종부세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겠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피해자는 임차인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랴부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5월 27일 날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수정이 돼서 법 개정을 통해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먼저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나 소득 금액에 따라서 폐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기존 임대사업자도 주택수나 소득금액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마 같이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자진말소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말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말소될 때까지 세제 혜택은 유지를 시켜줄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워낙 정부나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말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부세와 같은 세부적인 혜택들은 정말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부분, 이 부분도 사실 5월 27일 날 발표했던 그 개선 방안에는 해당 임대사업자, 어떤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이후에 뭐 6개월 이내 양도해야 된다, 자진말소의 경우에 절반 이상 임대를 폐지하고 세입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마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던 신규 등록 폐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수나 소득 금액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기준에 따라 자진 말소할 수 있거나 자동 말소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개정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양도 기한을 축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거나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줄일 것인가 라는 문제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갈수록 폐지할 거니까. 하지만 거주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양도 기한을 대폭 축소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5년을 뭐 1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예상을 해본다면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도 기한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 살고 있다면 뭐 5년 이내, 살지 않고 있다면 3년이나 뭐 1년 이내, 이렇게 양도 기한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